네, 여러분, 지금 채팅방에 우리 김남국 의원님 기다리는 분들, 팬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왜 늦게 오시냐고? 빨리 오셔야지. 네. 제 회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아, 아침마다 뭐 어떤 회의 하세요? 네, 저희가 월수금 이렇게 또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화목, 네. 화목에는 또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주로 어떤 회의 지금? 최고위원회가 월수금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최고위원회 전에 이제 당무집행회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네. 이제 현안과 관련된 그리고 또 최고위 회의를 또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을 어떤 걸 맡고 계시죠? 미래 사무부총장을 하고 그건 어떤 있습니다. 겁니까? 미래 사무부총장. 아, 멋있다. 네. 이름은 제일 멋있는데요. 네. 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별 말씀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네. 저희 이제 그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리민주TV 그리고 또 이번에 당원증과 관련되어서 온라인 당원증 발급이라든가 예,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과 소통하는 일을 좀 맡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좀 바뀐 모습을 좀 더 네. 보여줄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에서도 좀 답답하다. 네. 소통이 중앙당과 잘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지역 시도당에서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좀 당원들과 밀접하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원조는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죠? 어떻습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예. 하루에도 뭐 적게는 5통에서 많게는 10통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 안 됐나요? 예, 아직은 설치가 안 됐고요. 조사 중인 거죠. 예, 제가 오늘 이 부분은 네. 계획 구체적인 좀 계획을 좀 메시지로 좀 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네, 간단하게는 네. 당장은 지금 10월 3일 정도 저희가 이제 오픈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근데 조금 미뤄지면 네. 10월 초중순 정도에는 당원들 네. 오픈할 수 있을 거다. 방송 중에 예, 예.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건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또 당원들께 의견을 들어서 하라라는 들어서. 게 예, 예. 우리 또 당대표님의 지시사항이어서 네, 충분하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참 궁금해요. 저는 당원 아닌데요. 방송인이니까. 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같고. 그럼 그 당원전에 갔을 때 네. 내가 김남국 의원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전화하면은 예. 바쁘신데 나올 수 없잖아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일반 의원님이 그게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도 예. 있는데 전화 주신 분들 중에는 당원준 너무 기대된다고 하면서 자고 가도 되냐고. 자고 가도 되냐고. 숙식은 안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얼마나 예. 갈구했나 그거. 네, 맞습니다. 얼마나 소통을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또 민주당이 요구하고 싶은 얘기들 얼마나 그게 당원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요? 네, 답답하고 그런 어떤 정말 원통하고 답답하다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네.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당원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저희 중앙당사 앞에서 정말 천만 농성하는 경우 되게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네, 그래서 예. 화장실이라도 좀 이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게 막더라. 정경들이 막았을 거 아니에요. 정경도 막고 또 우리 당에 경비하시는 이제 어르신께서 이제 좀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좀 너무 죄송하고 좀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이게 달래는 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경비 아저씨께서는 국회의원도 막습니다. 얼굴을 못 알아보셔가지고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게 막 철두철미하게 아주 일을 하시는 네.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렇지 않고 좀 당원과 국민들에게 열려있는 네. 그런 당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그 여러 글들을 남겨주시는데요. 우리 김남국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면 우리 장 PD께서 좀 해주시면 또 의원님께서 답변하고 그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안에 먼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네. 탈탈 턴다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예. 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털어봐라 뭐. 네? 되게 신경 쓰실 것 같은데 네. 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에서 네.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이 일상이 돼버린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야 될 파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넘어야 될 그냥 파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과거 DJ도 엄청난 그 고난과 시련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십 년간 그렇게 역경을
딛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그런 것보다 네. 민생 현안,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네. 아마 수사와 상관없이 정말 무소의 뿔처럼 뚝심 있게 민생을 챙길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 네. 개인적으로 예. 아, 지난번 대선에서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 뭐 얘기해봐야 네. 소용도 없습니다만 예.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이 치아에서 말이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네.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 사건, 지금 뭐 아들 김혜경 씨 부인, 또 뭐 쌍방울, 또 뭐 하여튼 뭡니까? 성남 FC. 그러니까 일단은 큰 네. 틀에서 봤을 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특수부의 전형적인 병폐를 보여주는 수사다. 그러니까 특수부가 어떤 먹잇감을, 저는 먹잇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먹잇감을 딱 정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것 털고 회사에 대한 것 털고 나올 때까지 털고 그래서 안 나오면은 과거에 있었던 무혐의 처분했던 거,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다시 캐비넷에서 끄집어내서 또 수사하고 그리고 또 그게 무혐의라는 것을 알아도 그냥 죽이기 하는 식으로 무조건 기소하고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혀 저희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사의 본류는 수사의 핵심이라고 했던 건 대장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대장동과 관련되어서는 돈 받았다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고 거꾸로 지금 아예 정말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 건국일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상대 대선 후보의 부인을 이렇게 탈탈 턴다거나 아니면 상대 대선 후보가 했던 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거는 아마 평생 처음일 겁니다. 이거 한동훈 장관에다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그러면 뭐 그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한동훈 법무장관 본인이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지휘 수사 지휘해야 되냐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네,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자, 예, 네,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만 이렇게 하지 않았지 네. 실제로는 저는 지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담당 부서에만 본인 윤석열 라인을 이렇게 다 내리꽂았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검찰 내부도 그렇게 특수부 출신 윤석열 라인만 있어갖고 다른 형사부라든가 이쪽에 검사들도 불만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뭐 형사부뿐만 아니라 공판부, 형사부 등등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네. 지금 뭐 난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말이 이제 꽉 눌러가지고 권력으로 꽉 쥐어짜고 눌러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있지 네. 않을 뿐이지요. 예. 내부에서 제가 아는 검사들 이야기 들으면 예. 누구보다 더하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예. 그런 불만들이 팽배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제 예. 확 돌겠지. 어떤 조직이든 가장 그 불만을 갖는 게 인사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나 공무원 조직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조직이 검사 조직인데 네. 검찰 조직인데 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공정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자, 의원님 반면에 말이죠. 네. 반면에 우리 존경하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 주가 조작 이 문제 뭐 김건희 파일까지 나왔다고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고 또 허위 경력, 허위 이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안 해요. 그죠? 검경이 아예 수사 안 하는 무슨 특별 본부를 만든 거, TF팀을 만든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저희 특위에서 박범계 네. 박범계 장관님과 또 김승원 의원님에서 다섯 명의 의원이 네. 경기남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아, 그저께 예. 그래서 세게 여러 가지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 문제다. 그리고 특히나 양평 공흥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수사 내용 자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보도가 안 됩니다. 양평 공릉지구 말씀. 공릉지구 예 장모가 이렇게 장모 가족 기업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온갖 특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라든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속한 수사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어서 네. 저희가 항의 방문을 했고요. 네.
중앙지검도 저희가 항임 방문을 했는데 중앙지검과 경기 남부경찰청에 완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의 한 10번 이상 이렇게 항의 방문을 했을 때 네. 대선 때 민감한 시기였지만 한 번도 문전박대하거나 만나주지 않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 검찰 완전히 오만하다. 아주 진짜 뭐 심한 말을 제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정말 심각할 정도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사관들을 쫙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바리케이트를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관들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인해장벽을 친 겁니다. 국회의원이 갔는데요? 국회의원이 갔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 뭐 대선 때도 10여 차례 이상 방문을 했는데 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못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민감한 시기여서 수사 중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차장검사는 항상 만나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차장검사도 안 만나줬고요. 국회의원들 10여 명 이상이 갔는데도 심지어는 일부러 모멸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과장이 와가지고. 사무국장도 아닙니다. 그 총괄하는 사무국장도 아니고 사무과장이 와가지고 수사관들 쫙 쳐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 간 것이 아니고요. 같이 갔어요? 국민을 대표해서 간 것이거든요. 네네. 아니 제 생각에는 장관이 국회 나와서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업신여기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뭐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아나 무인이다. 예. 딱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질의응답할 때. 뭐 말하면은 코드숨 치고 뒤로 이렇게 의자로 이런 어떤 태도를 지금의 검찰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 국감 때 좀 혼내주세요. 네, 국감은 응한 거 아니고 국감도 거부하나? 국감에 나와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국감 때 좀 혼 좀 내주세요. 네. 확실하게 우리. 네. 그런데 서울 남부경찰청은 좀 달랐습니다. 좀 달랐어요. 예, 서울 남부경찰청은 수사 담당자가 나와서 네.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남부경찰청장이 수사 담당자거든요.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남부경찰청장까지 함께 나와서 네. 해당 현안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충분하게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뭐 물론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한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특검 얘기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 그 지금 외국에 나갔을 때도 문제가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신축 예산 김건희 씨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이 국민적 여론이 가뜩이 높아지고 있고요. 조정훈 의원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뭐 시민과 소통하겠다. 아직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는 전혀 안 바뀌어요? 예. 자, 특검 상당한 많은 국민들이 관철해서 이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으로 돼가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네. 의원님은 어떡하죠? 저는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검이 오히려 지금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계속 일일일 사고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있고 계속 나와? 예, 뭐.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 범위가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소화해서 네.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것은 특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지금 수사 대상 범위를 지금 정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특검을 어떻게 임명하는 거냐. 임명 절차, 추천 절차라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인 특검은 여야 이렇게 공이 한 명씩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당이 추천한 그런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번에는 모두 다 야당 추천으로 두 명 다 야당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 조정원 의원은
그렇게 국민들한테 한마디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입장이? 네, 입장이 전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인터뷰 언론에 나와서 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뭐 부인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도대체. 너무 황당한 이해인 거죠. 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어떤 그 정치인에 대한 정치인 부인에 대한 공격이면은 좀스럽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의 부인은 그냥 사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사인의 지위가 있지 않습니다. 공적 지위에 있는 올라에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혐의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다. 좀스럽다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대 범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수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무슨 쫌스러운 것인지 예,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패스트트랙 태운다고 그때 김영민 의원도 나와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그 패스트트랙 태우기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이제 원내에서는 원내 전략을 좀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예. 예, 자세한 걸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 패스트트랙은 가장 최종적인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 그래 다른 게 있어요? 너무 늦기 때문에 예, 그거 말고 더 강행 돌파, 강행 처리를 해서 더 빠르게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도읍 위원장이 꼼짝 못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네, 김도읍 위원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거의 특검법, 국정농단 특검법을 통과시킨 1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네.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론이 비등하고 자꾸만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고 그러다 보면은 특검법 안 받으면 더 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받지 않겠냐 그런 게 중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특검법에서 다룰 내용은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뭡니까 주가 조작 문제가 제일 핵심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예, 주가 조작 문제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은 것 예, 그걸 가장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다른 안이 있다 그러니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수처 문제 좀 얘기할까요, 의원님? 예, 그 전에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네네. 그 성남 이제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그 공소장을 쭉 한번 다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네네. 공소장을 쭉 다 봤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김문기 씨를 아예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게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할 때 모른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는 산하기관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멀리 한참 떨어져 있었던 이제 그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남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국장급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관여되거나 직접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했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 이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받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문기 씨였고 실무여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받느라 수시로 연락하고 전화한 적이 있었다라고 알았다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모른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반복해서 계속 김현정의 뉴스쇼 그다음에 뭐 SBS 뭐 주현준의 주현종의 뭐 브리핑 뉴스 브리핑 네. 뭐 다 거기서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시점도 틀리고 뭐 어쨌다라고 하면서 부인했다라는 식으로 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이게 허위사실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과 관련되어서 모든 게 허위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어떤 기억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점상으로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시점상으로 네. 잠깐 미묘하게 그런 어떤 부분을 틀리게 말한 것이 있는데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성남 FC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남 FC 마찬가지입니다. 네. 많은 이제 또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남FC가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10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계약, 기업이 어떤 광고계약 이렇게 따온 것은 적극 행정으로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행정가들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은 세일즈 외교라고 해가지고 국가 나가가지고 그렇지. 외교하면서 그렇지. 뭐 수주했다, 뭐 따왔다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국가에 어떤 메리트를 주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게 제3자 뇌물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로 돈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돈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기만 피웠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재명이 받았다라는 거 하나도 안 나오니까 제3자 뇌물죄? 누가 이익을 봤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예. 여당 쪽에서는 그것이 이제 최순실 박근혜 K재단 미르재단 똑같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건 전혀 다른 거죠. K재단과 미르재단은 최순실의 거의 사기업 사적인 어떤 재단이라고 볼 정도로 뭐 누구 무슨 형태? 김형태? 누구 아무튼 본인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에 포진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재단의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성남FC는 그야말로 시민의 구단, 시민을 위한 네. 구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 이익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재계나 기업 쪽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짝 긴장해 있다는 거예요. 두산건설이나 쌍방울 뒤지면서 막 압수수색하니까 이게 딴 게 나올까 봐. 예, 예. 그러면 또 그 딴 거 갖고 별건 수사하고 또 압박해서 너 이재명이 좋지 뭐 이렇게 압박할까 봐. 아니, 진술을 바꿔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왜 그러면 경찰의 진술이 바뀌었냐라고 하니까 핵심 그 두산의 관계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네요. 예. 두산건설 압수수색하고 네, 예. 뭐 또 나왔겠지.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조홍천 의원이 나와서 2016년 전에는 현금 기부 체납이 안 됐다. 그 이후로 현금 기부 체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쟁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대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내주는데 성남FC 광고 계약이 대가였느냐 그렇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네.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근데 이 지금 현금이냐 현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가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뇌물일 때에 돈이냐 현물이냐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산상 이익으로. 그래서 지금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가성 이익도 있고 재산상 이익에도 해당되는데 불법성이 있는데 지금 다른 법에 의해서 기부 체납에 현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두 개를 다 전부 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전부 다 인정한 것을 전제로 기부 체납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그렇지가 전혀 않거든요. 총천호 민주당 수석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예 대가성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네. 이것은 제3상의 어떤 뇌물이나 이익이 아니라 네. 성남FC의 정당한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광고와 관련된 광고 계약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쌍방울 뒤진 건 또 뭐예요? 쌍방울 뒤진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나온 게 지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아예 그러니까 연결고리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뒤져대요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과 뭔가가 하려면 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로는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거기까지도 가지 못한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예, 변호사비와 관련되어서 네. 그쪽으로 대납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화영 평화공사 그 문제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의 측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언론에서는 뭐 누가 가깝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와 진짜 가깝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와 논의하고 있는 거 너무나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화영 통합부 지사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양반 전에 정치했으니까 예. 이재명 그 선거할 때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거든요. 네. 모르더라고.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요. 너무나 비주류여가지고요. 주변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아무나 모르는 사람 쓸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도지사 되고 나서 네. 다 이제 주변 사람들 추천받아가지고 당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쓰는 당에서 추천받아서 임명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화영 부지사가 그 측근이 전혀 아닙니다. 또 뭐 거의 뭐 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대서 특필해서 그러니까 뭐 예, 엮어가지고 이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저는 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변호사 비용을 거의 한 3억 가까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쓴 변호사 워낙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모순된 국민의힘에서 모순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엄청 많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일부는 무료로 이렇게 그냥 이름만 올려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어떤 동료 탄압받는 어떤 그 동료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할 때 연서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변호사들이.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그 받았냐? 그러니까 대납을 했다라고 하면서 20억 가량 이상을 전환사채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가지고 연기를 피우면서 마치 쌍방울이 대납해 준 것처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변호사비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비를 무료로 했다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당한 거죠. 뭐 뒤질 때까지 뒤지다가 안 되면은 또 기소하고 그러다 재판에 또 끌어들여서 당대표 정치인 역할 못하게 하고 뭐 사기 대권 못하게 하고 뭐 그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인터뷰할 때 한번 언젠가 예, 이야기를 예, 했었는데요 예, 편하게 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뭐 예. 변호사 서초동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돈을 수임료를 지불할 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돈 크기를 떠나서 자기 사건을 얼마나 잘해줄까 절실하게 해줄까 이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허투루 돈 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동 시세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부장검사, 부장판사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뭐 한 적게는 1500, 1000에서 많게는 3000, 큰 사건 같은 경우 5000 이런 정도 네. 받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검장이다, 뭐 어디 뭐 지방법원장이다 라는 식이다라고 하면 3천에서 5천, 8천 이런 정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억을 준다? 그 담당했던 그 수사를 받았던 변호사님 부장판사 차장검사 정도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20억을 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20억을 줄 이유가 없고 네. 예, 20억을 그렇게 줄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그분은 이재명 지사님하고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인 사건들 변호사들 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맡아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우리 네. 박사님 이렇게 네. 뭐 사건 이렇게 변호사 맡아준다라고 예. 하면 시세가 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아 변호사님 천만 원 안 됩니다. 아니 박사님 천만 원 너무 많습니다. 제 300이나 예.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지. 가까운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가까운 사람인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더 그냥 눈탱이 밤탱이 밥을 그냥 아주 호구다라고 해갖고 야 니 잘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20억 물어 뜯어가지고 그것도 얘 돈도 아니고 제3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그 도지사한테 네. 불법적인 걸로 해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보는 거를 가까운 사람이 친한 사람이 하겠어요? 미치겠다 정말 그 불가능 그렇게 안 못하죠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와 진짜 이 새끼 나쁜 놈이네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일반인이다라고 한다면 불안한 심리가 있어가지고 뭐 막 돈을 그렇죠, 그렇죠. 약간 무리해서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약간 무리할 때도 되게 자기 재산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일반인 아니고 그 서초동 시세라든가 변호사들 어떻게 수임하고 예. 하는지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20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재명 선생님 그 이야기 처음에 막 보도되고 막 할 때 코웃음 쳤어요. 코웃음. 그렇게 다 웃었겠네 그냥. 예,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코웃음 쳤습니다. 예. 좀 좋은 세상 오면은 좀 검찰을 특검해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 뻥튀기하고 하는 검찰을 특검해야겠어요. 진짜. 그 검찰을 진짜 해체해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일정이 있으시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그 공수처 얘기 좀 해주세요. 공수처 지금 사실상 그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공수처가 뭘 하느냐, 왜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수구 언론에서는 이제 공수처 해체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보수 수구 언론, 국민의힘이 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수처를 흔들고 공수처의 수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결과를 흔들고 흠집 내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수처가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로 추상과 같이 그 기관이 제대로 서 있는 것 자체로 공수처가 자정 기능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든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딴짓 못하게 겁나는 그렇죠, 것이 겁나게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게 공수처의 기능인 거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네. 이제 공수처를 막 흔들어가지고 막 못하게 네. 하는 거,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되고, 어떤 기관도 성과를 내고 조직이 자리 잡아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오려면 명예와 어떤 것들을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당근들이 지금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경력, 사회적 경력, 검사들 경력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데, 재직 기간 임용과 관련되어서는 안정적으로 직업의 어떤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네. 좋은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기 안에서 헌신적으로 로얄티 있게 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벌써 검사가, 내부의 검사가 3명, 4명이 뭐 퇴직했다, 나갔다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직의 좀 설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겠다 지금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행정인력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네.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수사관이 부족한 행정인력까지 지금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인력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켜줘야겠군요 정말. 그런데 예.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공수처 해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네. 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어서 공수처에서 제출한 비용, 네. 그 예산을 완전히 대폭 삭감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공소 유지, 수사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전산적으로 같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해버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건 노골적인 어떤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주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국회에서 잘 방어하시. 김준영 원장이 도착하셨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의원님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는데. 하시고 싶은 못다한 얘기라든가 뭐 민생 정치 문제라든가 당내 얘기라든가 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당이 이제 저희가 회의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 보니까 어제 보도가 처음 이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그 허례허식에 그냥 뭐 정치적 공격이나 어떤 정치적 언어 그 한 마디씩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뭐 한 마디 하는 한 마디 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선수별로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 선수별로 나이별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쫙 하게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정치,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회의, 생동감 있는 회의,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고위원 회의를 이끌어 가세요. 네. 그리고 페이퍼리스. 이거 페이퍼 대표님께 보고하는데 페이퍼 작성하려면은 오히려 이거 작성하는데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든 게 아니라 이거 작성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예쁘게 꾸미고 줄. 그렇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텔레그램으로 그냥 텍스트로 해도 되고 전화로 내가 해도 되니까 격식을 깨고 일을 제대로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개회의에서뿐만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너무 일 욕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보고 받고 또 질문하고 정말 실행 가능한지 정말 그게 우리 당원들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 물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치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입니다. 아, 예, 그거 예, 해야 돼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과거 같았으면 어떻게든 뭐 국민의힘과 정부와 타협하고 협상하고 막 이렇게 하려는 그 노력을 했을 때 적기에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어려울 때 정말 우리 국민이 어려울 때 개입할 때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그냥 강하게 더 밀어붙이라. 단독 처리라도 하라라. 그렇지. 해야 된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걸 몇 차례나 강조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 저희가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를 했고요. 그렇게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를 해놓고 나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아이고 늦었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정부 입장도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합의 처리하자라고 하는 그래요? 예.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태도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정치적 어떤 그런 논쟁적 사안 말고 민생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끌어가겠다. 예. 하나하나 바뀌는 모습 그리고 네. 국민이 민주당한테 180석 줬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네. 저희 당원분들 유튜버에서만 네. 유튜브 이렇게 채팅창에서 답답함 호소하고 풀어내시는 그거 너무 죄송해요. 글쎄 말이에요. 예, 사실은 저희 당에 호소하고 이야기해야 될 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여기 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안에서 국민들 우리 당원들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어떤 플랫폼 기능을 네. 지역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하려고요. 그렇지. 예, 지금 전당원 투표 절차가 규정이 없어요. 시스템 쪽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희가 당원 당규 바뀔 때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 현안에 언제든지 가볍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양국관리법 당이 처리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생각하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민생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플랫폼에 넣으려고 하고요. 또 동시에 각 시도당이나 지역 그 위원회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맞아요. 예, 지금 박사님 어디? 저는 마포입니다. 마포에 혹시 예. 마포 지역위원회에서 한번 활동해 보신 적 있어요? 아, 저는 뭐 연락도 없고요. 그냥 문자도 안 와요, 저한테. 네. 네. 전혀 그 지역위원회에서 우리 당원들끼리 소통이 안 돼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걸 저는 깨야 된다고 봅니다. 구의원, 시의원들은 충성하고 뭐 다닐 때 보면 둘이 확 우르르 다녀왔지. 네, 그래서 몇백 명만 그 주변에 가까운 몇백 명만 지역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계속 내리 누가 국회의원 뭐 중앙에서 어떤 정책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지도 모르는데 지역에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 몇 명만 몇십 명만 챙기면 조직관리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걸 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지역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커뮤니티와 활발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플랫폼 안에 시도당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우리 당원들끼리 우리 시민들끼리 국민들끼리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전 만들려고 하거든요. 대찬성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라던 바입니다. 진짜. 네, 당원들이 예. 좀 각 지역위원회에서 그렇죠. 우리 처음에 가면요. 일부러 그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척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그럼, 이게 그럼, 공고하게 그럼. 돼 있거든요. 맞아. 내가 몇십 년 된 당원인데 말이지. 네, 그래서 그 지역위원회 수십 년 하신 분들이 거기서 계속 해가지고 텃세 부리고 못 오게 지역위원장이 일부러 더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쓴소리 하는 사람 지역위원장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대의원 또 임명하고 말이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좀 하려면 같이 함께 지역위원회에서 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예, 회원이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시민과 우리 당원들과 소통하려고 아까, 잠깐 제가 먼저 아까 예. 그 김남국 의원이 후원의 그 자막이 뜨던데 아 정말 어 감사합니다 그거 광고하려고 그건 아니죠 네 아 그거 광고하려고는 아닙니다 예, 예. 네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사무부총장이나 아니면 방송에 가끔씩 나오니까 네. 중앙의 정치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더 중앙의 정치가 3위라면 지역에는 7을 하고 있어요 예 결혼한 거 저 보시죠 모르시죠? 결혼한 거 모르시죠? 예. 제가 안산 시민과 결혼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의원 돼서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안산 시민과. 아. 그러니까 진짜 결혼한 거 아니고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위원입니다. 아, 나 또 깜짝이야. 네. 아, 안산에 65만에 우리 안산 오해하지 마십니다. 또 야, 나 김남국 결혼했더라. 야, 야 안산 시민과 진짜 결혼한 거 아니고 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혼삿길 막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5만 안산 시민과 결혼을 했는데요. 예. 네. 저는 한 6개월 정도 전에 아예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에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서울에는 전화 받는 인력 일부만 좀 남겨놓고 지역에서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인터넷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예, 전화 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회의하고 지역 주민들 더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진짜 잘하시네. 매주 저희가 정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예컨대 아침에 정책 회의 한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월요일날 7시에 했거든요. 정책회의 하면 그때 전에 제가 자전거 타고 지역 한 바퀴 돌면서 1시간이나 한 40분이나 이렇게 돌면서 뭐 아침에 식사 빵 같은 거 주급 같은 거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행사 있으면 그냥 축사만 하는 정치인 안 하라고 해요. 대개는 그냥 축사, 정치인들이 축사하고 이렇게 딱 빠지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해서 뭐 지난 8월에 뭐 반월동에 저희가 수혜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은 아무도 안 왔대요. 보좌관만 두 분 보좌관만 대신해서 오고 근데 저는 두 번이나 가서 축사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후 4시까지 함께 잘하셨어요. 네, 지하실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냄새나는 그 거기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희한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처음이다. 국회의원이 와서 같이 봉사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지하실에 와서 같이 땀 흘리면서 몇 시간, 수 시간 동안 할 줄은 몰랐다라고 했고요. 그래요. 또 지난 뭐 또 주말에는 저희 어머니 배구대회 있었는데 배구대회 가서 이제 축사를 하고 다 모든 시도원과 국회의원들 다 나갔어요. 그런데 시민들까지 다 갔는데도 저는 시민들 간 뒤에 남아있는 그 공무원분들하고 체육회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고 네. 하고 나갔고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 또 그 배구 하는데 응원하러 가서 같이 이제 그 풍선 불어가지고 풍선 네. 불고 응원 같이 하고 갔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 그 다음날 또 결승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 다음날 또 결승에 또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아, 우리 김남국 의원님 네. 무용담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네. 누가 또 야, 김준영 원장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네, 그래서 정말 시민과 자주 나오셔도 네, 됩니다. 하여튼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 그럼요. 예, 네. 예. 그래서 더 가깝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그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다라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 좋습니다. 더 지역에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예.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네. 의원이 나오시면 여러 가지 현안도 있지만 당이 어떻게 바뀌고 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